나는 전설의 태권도 고수. 오랜만에 세상 구경 좀 해볼까? 서울 서초경찰서는 승용차에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청와대 비밀 조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태권도의 후예를 찾아야겠군. 어디 보자. 여긴 없고 여긴 있으려나? 어라, 태권도장이로군. 아니, 이 아이들은 누구인고? 태권도를 배우러 왔나 본데 어디 태권도의 후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지켜봐야겠구나.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나? 그렇지, 도복을 바르게 입는 것이 태권도의 기본이지. 우와, 다 입었네? 나 다 입었어. 단추? 단추 어디? 서툴군, 서툴러. 아니, 여기 고무줄 들어가. 고무줄 있어, 나 옆에. 고무줄? 도복 띠는 제대로 매려나? 이거 못해. 이거 정말 어려워. 이단.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지. 스승을 잘 만나야겠구나. 드디어 왔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군.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있는 법. 오,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군. 전부 이쪽으로 와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오나?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태권도. 태권도 알아요. 배우러 왔어요? 네. 도기. 너무 엉터리예요? 똑바로 매는 것도 이 어린이가 마음가짐이 바른가 안 바른가도 알 수 있어요. 넌 옷차림을 보면 마음가짐을 알 수 있지.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오른발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다음 이렇게 앞에 있는 발을 이렇게 잡아 다니세요. 자, 이렇게 당겨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굽히는 거. 아니면은 이 발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데. 예, 그거 봐요. 뭐 자세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바른 마음가짐으로 명상. 제법. 아니, 이건 또 뭔고? 그래, 이번엔 제대로. 명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바닥에 설이 나요. 왜 나무 설이 나요? 피자하고 샌드위치하고 햄버거하고 치즈족발 쭈꾸미하고 비계하고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인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